안녕하십니까. 건강카페 창업 여자 매니저입니다. 오늘은 얼음맘짐의 독서 모임 리더 꼬야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제가 인터뷰 몇 번 진행했었는데, 오늘 제가 요청을 드린 건요, 그간 독서 모임을 한 10개 정도 이상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,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독서 모임을 하면은 저희가 어떤 점이 좋은가요? 네, 우선 독서 모임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, 그 주변에서 찾기 힘든 책 친구들을 이제 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. 네. 두 번째로 이제 한 가지 책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. 네. 그 저 혼자만 생각했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다양한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을 통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의 경우는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게 각자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어 갖고 시작을 했던 모임이었고, 앞으로 이제 공간에서 진행하게 될 독서 모임도 이제 각자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영상 촬영한 거는 2018년 4월부터 읽고 쓰는 공간 카페에서 저희 꼬양이를 모시고 드디어 책 모으는 공간이라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혼자만 읽기만 힘드실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혼자는 독서도 좋지만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저희 책공으로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모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또 프라인스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